덩치가 크니까 좋다. 연기 같아서 보기만 해도 좋네. 언니 왜 그래? 쟨 내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죠. 남성은요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쉽게 말을 못 꺼낸다고 해요. 얼마나 못났으면 당하냐, 이런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들. 남자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클라스. 안녕하세요. 직장인 클라스 양지혜입니다. 오늘은 남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 가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 말고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물론이죠.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성희롱 발생 원인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입니다. 행위자를 남성, 피해자를 여성으로 고정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희롱은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동성 사이에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신공으로 일하는 여성 직원 두 명과 기계 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일하는 남성 K씨가 있었어요. 여성 직원 둘은 K씨가 생산라인 기계 수리를 하러 올 때마다 덩치가 크니까 좋다. 연계 같아서 보기만 해도 좋네. 언니 왜 그래? 쟨 내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죠. 수위는 점점 가감해져서요. 어떤 날은 점검을 하고 있는 K씨를 뒤에서 안기도 하고요. 옆구리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노골적으로 추행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나서요. 여성 직원 두 명이 K씨를 가지고 논다는 말이 퍼지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성 두 명은 K씨한테 각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라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서 K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 K씨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 인격권을 침해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신속하게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K씨에게 퇴직을 권유한 회사에게도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회사는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부서 전환, 징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인 클라스. 그렇다면 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해자 입장 플러스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까를 함께 봅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성적 언동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형성하여 피해자에게 업무 효율을 떨어뜨렸는지를 살핍니다. 성희롱은 여성만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남성 피해자도 있습니다. 직장갑질 129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가 12.9%라고 하는데요. 남성이 많이 당하는 성희롱은 1위가 몸통과 비교적 먼 부위, 손, 어깨, 무릎을 접촉하는 행위, 2위가 남자가 그런 것도 못 참아서와 같은 남성성을 비하하는 언행, 3위는 피해자 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담패설, 4위 동영상, 사진 등의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5위가 음란한 내용의 통화나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은요,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쉽게 말을 못 꺼낸다고 해요. 얼마나 못났으면 당하냐, 이런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들. 남자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성성에 따른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 남성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성희롱은 당신이 못나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계약직, 신입사원과 같은 상대적 약자에게 휘두르는 폭력으로 봐야 합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 누가 되든 피해자를 옹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